풍석 서희구 선생의 임원경제지는 상당히 독특한 저작입니다. 그러니까 조선 왕조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저작물들, 엄청 큰 저작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조선왕조실록 엄청 방대하죠. 태종시대부터 순종 때까지, 태조부터 순종대에 이르는 실록이죠. 번역해가지고 이렇게 책을 내가지고 봤더니 벽면 한 쪽을 전부 채우더라고요. 400몇 권입니다. 임원경제지는 번역해가지고 책을 내면 몇 권이 나올까요? 70여 권이 나옵니다. 근데 임원경제지는 분명히 한 사람에 의해서 써졌습니다. 113권이에요, 작업했지. 16분야로. 그냥 단순하게 임원경제지 자체에 대한 평가부터 해보자면, 풍석 서유구 선생은 임원은 시골을 의미합니다. 시골에서 선비가 집을 일구고 유지해 나가는데 필요한 지식을 모은 책입니다. 시골에서 집안을 일구어 나가는 데 필요한 지식을 모은 책, 모은 백과사전이죠. 선비가 벼슬 생활하지 않고 숲 시골에 들어가서 집안을 건사하고 아이 키우고 부모 보양하고 아이 양육하면서 제대로 교육시키고 하면서 가문을 일구면서 유지해 나가는 데 필요한 지식이 뭘까? 풍석 서희구 선생은 그거부터 고민했을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조가 1800년대에 돌아가시고 1803년에 3년까지 암흑시대가 찾아와죠. 누른 벽파에서. 그런 다음에 1806년에 김달순 사건이 벌어지는데, 김달순, 당시 우의정이었던 김달순이 노론 벽파 사람이죠. 당연히 벽파에서 나 유지되었죠. 시파가 벽파를 몰아내기 위해서 김달순 옥사 사건을 만들어냅니다. 그 와중에 이 벽파 쪽에 한 사람으로 지목된 게 누군가 하면 풍석 서유구 선생의 작은 아버지인 서형수입니다. 서형수라고 하는 분이 전라관찰사로 그때 있었어요. 요 1800년에서 1830요 사이에 잘 나갔던 분이죠. 근데 그때 잘 나갔다는 얘기는 노름벽파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왜 노름벽파냐? 이 집안은 소론 집안인데 이 양반은 노름벽파예요. 벽파로 몰려가지고 죽은 거예요. 연루돼서. 당시에 그러면서 풍석 서희구도 작은 아버지니까 연루가 돼가지고 그냥 낙형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이 집안 자체가 몰락을 한 겁니다. 사실은. 더 이상 벼슬을 못하고. 이 서형수, 이 풍석 서유구 선생의 아버지가 서호수입니다. 형제가 서형수죠. 여기 아버지가 서명웅이라는 분이고 동생이 서명선이라고 합니다. 이 서명웅이라고 하는 그 할아버지, 자기 친할아버지인 서명웅은 이 양반은 학문적으로 대단한 분이에요. 독특한 분이고 정조를 가르친 분이기도 하고 여러 정조 어렸을 때 가르친 스승 중에 한 분이기도 하고 워낙 뛰어난 분이기 때문에 정조가 영조가 돌아가시면서 정조가 자기 구상대로 규장각을 만들어서 자기의 친위 신료들을 건설하기 위해서 집현전과 비슷한 아까 표현한 대로 규장각을 만들 때 규장각에 만드는 책임 유지하는 책임을 서명웅한테 맡겨요. 자기 이 할아버지한테. 그래서 이 할아버지가 대제학이었습니다. 그때 대제학이면서 규장각을 만들고 규장각의 최고 책임자인 규장각 제학의 책임자가 됩니다. 제 1순위로. 그래서 규장각을 실제로 만들고 유지하는 방법, 역할 이런 것에 대한 그런 거에 대한 전반적인 조율을 해놓은 분입니다. 당시에 대제학이라고 하는 존재는요, 학문적으로 최고의 그 명예직이기도 합니다. 관료로서도, 학자로서의 최고 관료로서의 대제학인 서명웅이 규장각을 만들어냈다는 얘기는 정조가 그만큼 이 집안에 대해서 엄청난 신뢰를 가지고 있었다는 걸 표현합니다. 그리고 서명웅은 자기 아들인 서호수가 과거에 급제하니까 규장각에 실무 책임자로 앉힙니다. 자기 아들을. 그러니까 서유구 선생의 아버지를.
자기가 규장관을 만들고 실무 책임자로 자기 아들을 두는 거죠. 서호수 이 양반도 녹록치 않은 분이었어요. 이조 판서까지 보내고 지내고 그 정조의 명에 따라 가지고 눈을 바리바리 씻고 그 사고전서라고 하는 것이 다 편찬됐으니까 사화랑에게 사러 가요. 북경으로. 근데 가서 보니까 사고전서는 없고 옹정제 때 나왔던 고금도서 집성이라고 하는 엄청난 그것도 분량의 편찬물입니다. 편집물입니다. 그게 나와 있는 거를 겨우겨우 교섭해 가지고 은자를 주고 그거를 바리바리 싣고 다시 돌아오죠. 돌아오니까 정조가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저기 저 창덕궁정 가면은 규장과 건물이 있습니다. 기본 건물인데 옆에다가 개유화라고 건물을 따로 줘요. 워낙 이게 4천 몇 번이니까 4천 몇 값쯤 되니까 그래가지고 개유화라고 짓고 거기다가 그 아버지 서우수가 사온 그 중국 그 편찬물 쫙 거기다 갖다 놓습니다. 이분은 특이하게도 수학에 엄청난 재능이 있었던 분이에요. 수학하고 천문학, 농학도 마찬가지고요. 이 집안 자체가 그런 집안이었습니다. 그리고 서유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790년에 과거급제를 해가지고 10년 동안 동조랑 생활을 함께 합니다. 주로 이분은, 서유구 이분은 규장각의 실무 책임자로, 실무자로 있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 규장각 집안이에요. 규장각을 만들고 유지하고 책임을 지은 집입니다. 정조는 기본적인 행정관료 조직 말고 규장각이라는 조직하고 아까 말씀드린 장용령이라고 하는 자기 친위부대를 만들고 친위관료군을 선발하기 위해서 규장각이라는 걸 만들죠. 규장각은 단지 그냥 연구집단이 아니고 이 친위 관료를 만들기 위한 산실이기도 하고 정책을 입안하고 토론하고 교육하고 하는 아주 정조의 문화정책의 핵심 문화 콘텐츠 인문학적인 핵심 기반이었어요. 여기에 서씨 집안이 다 들어서고 있습니다. 소론 집안이에요. 재밌는 조직입니다. 이 집안. 어쨌든 그렇게 해서 서명웅은 자기의 평생의 업적을 전집으로 만들어가지고 만듭니다. 전집, 늙음학회 전집으로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정조한테 바쳐요. 그러니까 정조가 그걸 쭉 보고는 붓을 딱 해가지고 보만제 총서 이렇게 실제로 제목을 써줍니다. 그러면서 서명웅 선생의 자리 호를 보만제라고 왕이 직접 붙여줍니다. 그러면서 조선 왕조의 이와 같이 대단한 거질의 저작물은 없었다. 내가 지금까지 본 것 중에 정말 대단한 책이다 라고 서문에다 써줬어요. 보만제 총서입니다. 이 서문. 그래서 이 서명 선생과 서호수 이렇게 넘어가고 이 서명선이라는 분이 상당히 이 대제학이고 서명선은 이 동생인데 아까 얘기 드렸잖아요. 영조가 돌아가시기 직전에 가물가물 왕세손으로 하여금 수렴청정을 하도록 해라 그랬더니 옆에 있는 대신하고 승지들이 그거를 전달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얘기를 정조가 듣고 흘려듣고 홍구경을 통해서 강력하게 그 대신들이 왕명을 제대로 전달 안 한 거에 대해서 강력하게 탄핵하도록 상소를 올리게 합니다. 그 상소를 쓴다는 거는 그 당시에 노론 벽파 중심, 특히 홍씨 집안, 회광공 홍씨 집안이 주류를 딱 쥐고 있었어요. 홍, 그 작은 아버지가, 회경공 씨의 작은 아버지, 외삼촌이죠. 외사촌인가? 정조 외사촌이 정조의 등극을 적극적으로 거절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이 서명선이 정조하고 홍구경으로부터 지금 사태가 이렇다. 너 목숨 내놓고 저 더러운 주류, 이 저 집권하고 있는 저 나쁜 놈들을 까댈 수 있냐? 목숨 걸고. 그렇게 제안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서명선이 내가 목숨 내놓고 저 역적들을 내가 처단하겠다. 비판하겠다. 소를 올려서. 아주
장문의 글을 씁니다. 그래가지고 영조가 누워 계신데 영조한테 직통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소를 올립니다. 영조가 보니까 수렴청정을 한 거를 반대하는 무리들은 역적과 같습니다. 밀영에서 힘드신데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역적으로 아예 명을 내려줬어. 이렇게까지 강력하게 씁니다. 그러니까 영조가 그걸 보고는 승지를 불러가지고 다 모여라 이렇게 해가지고 소를 다 상소문으로 보여줍니다. 보여주면서 대리청정을 정조 왕세손 대리청정해라 이렇게 명을 내려가지고 대리청정을 하게 됩니다. 그거를 목숨 내놓고 하게 된 유일한 인물이 서명선이었어요. 그러니까 정조가 그 정도로 세가 없었어요. 누구도 나서가지고 정조를 위해서 얘기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얘기죠. 그걸 목숨 내놓고 정말 목숨 내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조가 얼마나 고마웠든지 수렴청정하고 석 달 만에 영조가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왕이 되잖아요. 왕이 되니까 서명선을 불러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당신 덕분에 내가 왕이 됐다. 당신이 의리의 주인이기 때문에 당신이 의리 때문에 내가 왕이 됐다. 그래가지고 나를 등극시켜준 잊을 수 없는 은혜를 입은 신하들을 내가 불러가지고 해마다 잔치를 열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름을 붙입니다. 동덕회라고. 거기에는 누가 들어가는가 하면 홍구경, 서명선, 정민시, 김종수, 윤시동 이렇게 갔어요. 다섯 사람이 모여서 동덕회를 열었는데 이 동덕회를 여는 해마다 여는 날짜가 언젠가 하면 서명선이 대리청정을 해야 됩니다라고 강력하게 상서를 올린 날입니다. 그 정도로 정조는 엄청나게 핀치에 몰렸던 묻다가 해방된 그날이죠. 그날을 기념해서 동덕회라고 했죠. 근데 이게 재밌는 게 정조가 홍구경한테 5년 정도 실권을 다 맡깁니다. 왜냐하면 누구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왕이 되어 있는데 밤늦게 책을 보고 있는데 위에서 기와장을 뜯어가지고 활 쏘려고 기와장을 뜯고 있는 거예요. 군사들이 다 둘러싸고 있는데도. 그래서 소리가 들리니까 올라와 봐 그랬더니 어떤 놈이 기와장 던지고 미친 듯 귀신 노를 많이 하면서 도망갔어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자고 있었으면 기와장 뜯어가지고 독화살을 써서 아마 죽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불안하잖아요. 호위무사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궁을 또 옮깁니다. 옮겼는데 거기서도 또 암살 기도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정도로 정조가 등극할 때는 아무것도 정조한테 주어진 게 없었어요. 안정된 게. 군사도 없죠. 믿을 만한 신하도 없죠. 뭔가 악재만 있는 속에서 등극을 한 거죠. 근데 거기에 서명선이, 그러니까 서명선이 얼마나 고마웠든지 영의정으로 아예 앉혀버려요. 네가 나를 왕으로 만드시니까 네가 책임져. 정치적으로 너만 책임져. 그래가지고 영의정으로 앉힙니다. 영의정, 배재학, 이소판서, 그 다음에 이제 규장과 실무 이렇게 들어가서 이 판이 짜지는 거죠. 근데 아시다시피 정조가 1800, 딱 10년 같이 있습니다. 10년 같이 있으면서 서유구를 정조는 소론의 핵심 인물로 키웁니다. 그리고 약 7년 정도 규장각 안에서 열심히 키우다가 그 다음에 순창군수로 보냅니다. 순창군수로 2년 정도 있다가 1800년에 아버지 정조 돌아가시기 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자기 부인도 한 달 만에 돌아가셔요. 부인도 그때 선처를 합니다. 아들 하나 남기고. 그러고 나서 1806년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김하수 옥사 사건이 벌어지면서 요 서영수가 소론 집안인데도 불구하고 서영수는 스승을 누구로 모시는가 하면 홍계능이라고 하는 사람한테서 배웁니다. 이 홍계능이 노론 사람이에요. 노론의 핵심 인물입니다. 홍계능. 근데 노론의 핵심 인물 학자로부터 스승으로 모시고 공부한 거는 서명하고 홍계능하고 관계가 많이 있어서요. 이 집안은 특히 정치색이 이렇게 많은 집안은 아니었습니다만 문제는 홍계능이었어요. 홍계능의 형이 홍
게히라고 하는 양반인데 노론의 핵심 영수였, 핵심 리더십을 가지고 있던 학자였어요. 홍계희가. 그래서 이 홍계희가 영조 때 노론의 영수로서 굉장히 활동을 많이 했었는데 정조 등극을 적극적으로 말렸던 게 홍계희였어요. 못하게 한 게. 근데 정조가 등극했잖아요. 하가지고는 정조가 너무너무 이제 이 더러운 나쁜 놈들 해가지고 그때 홍인환이라고 해서 자기 작은 외삼촌 홍씨 집안 회용공 씨의 자기 어머니는 회용공 씨의 작은 아버지를 죽여 아예 죽여버려요. 홍인환을 홍인환 죽여버리고 또 하나 막았던 게 하왕홍주라고 자기 이모의 양자 정우겸이라고 하는 놈하고 홍인환하고 짝짝꿍이 돼가지고 정조를 그렇게 못 살게 굴고 죽이려고까지 했던 놈이거든요. 둘은 완전히 사약목에 죽이는데 그 와중에 홍계희도 홍계능도 같이 음모를 꾸몄다 해서 유배를 당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지나서 홍계희의 아들 홍삼범이라고 하는 그 아들이 역모를 꾸밉니다. 그렇게 모아가지고 정조를 보내버리고 이복동생 또 이복동생 이복동생을 왕으로 앉히자는 음모를 꾸며요. 실제로 그 음모를 꾸미다가 발각이 납니다. 그래가지고 이 홍계는 홍계 이 집안 전체가 완전히 몰살을 당하죠. 근데 그렇게 역적이죠. 그럼 역적을 스승으로 모신 서영수한테 불똥이 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노련 벽파잖아요. 핵심 벽파의 핵심 학자들이에요. 그러니까 1806년에 김달순 옥사 사건을 만들어서 김달순도 벽파로서 주도권을 쥐고 우의정이었단 말이에요. 김달순을 강력하게 탄핵해서 내쫓으면서 동시에 김달순의 배후에 서영수가 사주한 거다 라고 엮어가지고 서영수도 같이 유배를 보내고요. 장기 유배형입니다. 단기 유배형도 아니고 장기 유배형이에요. 유배를 보내는 거는요. 천리 유배, 800리 유배, 600리 유배가 있어요. 예? 그러면 한양에서 천리 유배를 보내면 국경을 넘어가지고 러시아까지 가야 돼요. 남쪽으로는 일본까지 가야 돼요. 800리 길 어디 있어요? 800리 길 600리 길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냐? 먼저 저 제주도로 한번 보냅니다. 그럼 300리 되잖아요. 또 다른 데로 옮겨요. 몇백리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근데 장기적으로 아예 매장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똑같이 정조랑 똑같아요. 서용수를 노론 벽파의 주모자 뒤에서 음모를 꾸민 자라고 같이 엮어가지고 유배를 보내면서 서씨 집안 소론 집안을 완전히 쳐버리는 거예요. 이 쳐버리는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게 누구냐? 김조순이에요. 이게 김조순하고 풍속 서유구하고는 감정적으로도 이게 아주 안 맞는 모습이었어요. 정약용 세 다가 내왕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같은 규장각 멤버인데 동시대에 85년에 규장각 멤버로 들어왔고 90년에 멤버로 들어왔고 89년에 멤버로 들어왔어요. 하여튼 초기 문신이고. 근데 재밌는 건 김조순하고 서유구하고는 약간의 겹치겠지만 정약용은요 초기 문신이긴 했지만 규장각에서 근무를 안 했어요. 전부 외집 근무했어요. 행정부 쪽에 있었지 규장각에 들어와서 편전하고 뭐 이런 경연하고 하는 조직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서유구하고 정약용은 한 달에 두 번은 만났겠죠. 경연하면서. 그렇죠. 그 나머지에는 절대로 이렇게 일치하는 부분이 없었습니다. 또 하나는 서씨 집안의 서유구의 촌수로는 멀지만 서용부라고 하는 사람이죠. 서용부. 학렬로 보면 서유구 아들 학렬이죠. 보화. 근데 서용부라고 하는 분이 계셨어요. 아, 노론입니다. 이 서씨 집안도 소론 집안은 요 서명웅 요 집안만 소론이고 나머지 요쪽 집안들은 노론이에요. 같은 서씨 내부에서도 요거는 노론 집안 사람이에요. 근데 정약용이 서용부가 나중에 영의정까지 됩니다. 서용부가 굉장히 중후하고
인간관계가 좋고 신뢰감이 가는 인물이었답니다. 그러니까 정 영조도 귀해하고 정조도 굉장히 중용해서 썼어요. 서용부를 썼는데 중간에 경기 관찰사로 이제 젊었을 때 경기 관찰사로 앉혀가지고 도 행정을 보게 하고 있는데 거기서 투서가 들어왔어요. 서용보가 나쁜 짓을 한다고. 그러니까 정약용을 어사로 보냅니다. 그래가지고 경기도 부분에 경기 관찰사 비리 문제가 터졌으니까 조사해라. 조사했어요. 조사를 해가지고 낱낱이 보니까 실제 비리를 저질렀어요. 그래가지고 낱낱이 써서 정조한테 보고를 해가지고 파면을 시켜요. 정조가 파면을 시키는데 그건 진짜 비밀을 저질렀어. 파면하고 끝내야 되잖아요. 파면하고. 근데 한 몇 개월 안 가가지고 다시 도로 특채를 다시 또 그 자리로 돌려보내요. 그 얘기는 뭔가 하면 서용부가 자기 개인적으로 뭐 한 게 아니라 정조의 명을 받들어가지고 내탄금 있잖아요. 왕실 내탄금. 그거 확보하려고 무리수를 쓰다가 비리로 자기 이름으로 하다가 비리를 뒤집어 쓴 거예요. 그러면 보통 이제 어사로 가면 그런 내막을 알고 아유 별일 없습니다 이렇게 써내야 되는데 정약용 고지고대로 서영부가 이렇게 헤쳐먹었습니다 하면 써낸 거예요. 왕은 비밀리에 임무를 저 보내가지고 야 지금 왕실 지금 금고가 비었는데 좀 어떻게 좀 변통 좀 해봐라 하고 보냈는데 변통에 대해서 서영부가 이렇게 개인 비리 저질렀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정조가 탄핵을 일단은 파면했다가 몇 개월 야 저기 갔다 와 그러고 다시 복귀시킨. 그랬는데 이 서용보가 그거에 앙심을 품은 거예요. 야 내가 그렇게 너한테 얘기했는데 결국은 네가 내 탄핵을 써가지고 나한테 망신을 줬어 이렇게 된 거야. 어? 말을 못하는 사정으로 내가 그럴 수밖에 없어. 대왕과의 관 정조 대왕의 명 때문에 내가 이렇게 했는데 말이야. 너 그거 눈 마구잡이 이렇게 쓸 수 있어. 나를 위해서 한 것도 아닌데 사정도 안 봐주고. 이렇게 앙심을 품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약용 선생이 1801년에 그 저 천주교 박해 사건이 신유박해가 되고 나서 저쪽 추자동가 우리로 먼저 귀향을 가잖아요. 귀향을 갔다가 강진으로 귀향을 해서 딱 18년 동안 유배생활을 합니다. 유배생활을 하는데 정약용의 재능을 생각한 친구들이 김조순 요 같은 패거리들이 정약용이야 그냥 놔줘라 그냥 천주교 다 없애고 남인들 싹 죽였으니까 하나 살리면 뭐 지가 무슨 힘쓰겠냐 그만 고생시키고 그냥 고향 가라고 그래. 끝까지 막은 게 서용부예요. 끝까지 다 통과됐는데 서용부가 안돼 안됩니다 절대로 안됩니다 이 서용부에서 이 서씨 집안하고 이 정약용하고는 아주 안 좋은 상황이었어요. 이런 상황입니다. 김조수는 저술을 따로 남긴 건 없습니다. 근데 이제 세도 김씨의 핵심 멤버고 겉으로는 자기는 드러나게 권력을 지향하는 인물이 아닌 것처럼 했지만 사실은 왕을 보호한다는 의미에서 군권을 다지고 있었어요. 훈련도감, 어영청, 수호청 다. 그 다음에 선혜청이라고 해가지고 세금을 걷어들이고 봉급 나눠주고 쓰는 모든 재정 호조권한보다 더 큰 선혜청 당상까지도 쥐고 있었기 때문에 재정적으로 다 쥐고 있었습니다. 인사 문제 다 쥐고 있었죠. 그 쥐고 있으면서 겉으로 드러나는 권력적으로 내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적극적으로 영의정, 우의정, 좌의정 이렇게 드러나는 거 있잖아요. 그는 계속 사양했어요.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그건 다 친구들을 돌려막기했어요. 어떻게 얼마나 돌려막기를 열심히 했는가 하면 돌려막아가지고 봤는데 비리를 저질렀다고 투서가 왔어. 그러면 일단은 저쪽으로 바꿔요. 새로 이쪽으로 바꾸는. 이 사람도 또 탄핵당해. 계속 이렇게 돌립니다. 탄핵가가지고 유배 보내고 그런 게 아니에요. 어쩌면 평생도록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판서 다 해먹었든지 다섯 명이에요. 천상 오태사라고 합니다. 하늘 위에. 다섯 태사가 있어서 다 헤쳐먹는다. 세도 김씨 씁니다. 김씨는 아닙니다. 친구들이에요. 심상규, 남공철, 이상왕, 이만수 그렇게 해가지고 또 하나 다섯 명인데 이 다섯 사람이
서유 이 김조순과 함께 세도 김씨의 연합 정권을 만드는 거죠. 조금씩의 지분을 갖고 야 네가 다 네가 보스야. 우리가 다 잘 해줄게. 이런 관계로 간 겁니다. 서유구 그 다음에 정약훈 선생은 18년 동안 여러분들 아직 가면서 다니는 저 유배 생활하면서 여유당 전설을 쓰죠. 여유당 전설을 쓰고 18년 동안 있다가 거기서 유배 생활이 이제 끝나고 고향인 저 두물머리로 가세요. 지금 양수리 쪽에 아시죠? 그게. 양수리에 가가지고 자기가 평생 썼던 것들을 모읍니다. 그게 500여 권이에요. 535권인가 됩니다. 그게 여유당 전설인데 여유당 전설을 다 정리를 하고 후학들을 가르치고 그러다 돌아가시죠. 그리고 정약훈 선생은 지금 우리 지금은 개혁의 아이콘이라고 우리는 흔히 생각을 합니다. 개혁적이죠. 당연히 개혁의 아이콘인데 이분에 대해서 정확히 살펴보자면 좀 한마디로 정책이나 경제 정책이나 시책을 이렇게 저렇게 바꾸자 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정책을 바꾸고 제도를 바꾸자. 이게 줍니다. 이렇게 이렇게 바꿔서 이렇게 하자. 근데 서유구 선생은 전혀 다른 면모를 보입니다. 이런 얘기 절대로 안 해요. 이 정약용 선생은 정책 제도를 얘기하는 거 말고 각종 유교 경전 있잖아요. 그 성리학에서 얘기하는 성리학 경전을 비판적인 줄을 답니다. 나는 이렇게 보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경전 비판 주석서가 한 500여 종이 되고요. 정책 제도가 한 35가지 됩니다. 경제신서, 흐뭄신서, 모민신서, 경세유표, 일표이서. 이건 정책 제도에 대한 개선점을 얘기하는 거죠. 정약훈 선생은 경전 아니면 정책 제도적인 측면에서 얘기를 주로 해서 이렇게 개혁합시다라고 제안을 하죠. 이걸 뭔가 뭐라고 하는가 하면 그 당시 이름으로 하면 경학이나 경세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서유구 선생은 경학이나 경세학으로 개혁을 절대로 얘기를 안 해요. 놀랍게도. 지금 제도가 잘못돼가지고 다들 고통받고 있잖아요. 근데 서유구 선생이 거기다 이투벅구들 안 하는 거예요. 그 대신 솥에다가 밥을 얼만큼 해가지고 어느 정도 물을 해가지고 밥을 어떻게 끓여가지고 그 다음에 뜸을 들인 다음에 또 어떻게 해가지고 무슨 밥 짓고 그 다음에 혼돈 반은 이렇게 짓고 나물 종류를 이렇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만들면 무슨 나물이 되고 뽕나물을 심는 법부터 시작해요. 뽕나물 껴서 이파리에다가 누에를 이렇게 알을 쓸어서 나와가지고 다섯 잠을 재우는 방법 그 다음에 그 누에고치를 재우는 방법은 뭐 건조식은 어떻고 뭐 습식은 어떻고 건식은 어떻고 배틀은 어떻게 돼야 되고 배틀짜기는 어떻게 해야 되고 거기 해가지고 비난을 짜고 나면 거기 염색을 어떻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여성들 그 남자 그 선비옷은 어떻게 만들고 고름은 어떻게 가야 되고 여자는 어떻게 하고 이런 걸 쓰는 거예요. 그걸 저술이라고 쓰신 거예요. 그런 걸 다 모아놓은 게 임원경제지인 거예요. 정약용 선생은 빈부격차가 심하니까 말이지 여전제라고 해가지고 우리 1인당 땅을 너무 많이 가지고 빈부격차가 심하잖아. 그러니까 적당히 한전제 제한해. 그 제한하고 이렇게 모아가지고 생산성 높게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 제도적으로 고쳐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또 하나는 관리가 말이야 이 백성들이 이런데 관리는 어떻게 운영이 돼야 되고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고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풍수 선생님 그런 얘기 전혀 없으세요. 그 나무는 어떻게 심고 그 다음에 가꾸고 열매를 맺고 열매를 따가지고는 어떻게 저장하고 거름을 어떻게 해주고 선비들이 할 얘기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이야기가 16분야에 113권으로 아주 빠득 차 있는 거예요. 서유구 선생은 1806년에 김달수 목사 사건에 연루돼가지고 벼슬을 아예 내동댕이 치고 고향으로 내려가도 똑같이 18년 동안 거기서 그냥 농사 짓고 음식하고
물고기 잡고 애들 기르고 그러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임원경제지를 지은 겁니다. 짓고 해도 18년 후에 다시 복직을 해요. 복직을 해가지고 맨 처음에 군수로 갑니다. 그냥 군수로 갔다가 광화 유수로 갔다가 그 다음에 중앙으로 복귀를 해가지고 뭐 판서직 이렇게 진행하다가 관찰사로 나가고 이러다가 결국은 나이가 한 80 거의 다 돼가가지고 은퇴를 하거든요. 조선시대 때는요 정년이 없었어요. 정년이 없어. 저 그만둘게요 그랬는데 아유 계속 다녀. 그만두겠습니다. 계속 다녀. 그런 구조더라고요. 80 다 되도록 다니시다가 79세에 이제 왕한테 아유 이제는 이제 안 됩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18년 동안 했던 거 하고 관찰사를 입고 벼슬 생활을 하면서 계속 집필을 해가지고 81세 때 마칩니다. 두물머리에서 완결을 쳐요. 그러고 나서는 83세에 돌아가셔요. 그러니까 평생 40세 전후에서부터 43세부터 한 80세까지는 후반전은 완전 임원경제제 바쳐요. 근데 임원경제제를 여러분들이 이런 제가 아까 정말 침을 튀어가면서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성리학이라고 하는 이념을 바탕으로 해서 성립된 정치 시스템, 경제 문화 시스템을 갖고 있죠. 그리고 거기에는 양반기급이 있고 사대부가와 일반 양반과 노비와 사농공산이라고 하는 엄밀한 신분체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대부들은 일을 안 하는 것들이 상식이었습니다. 부엌에 가면 큰일 나는 때가 그때였어요. 그때 아주 보수화됐을 때니까. 근데 어떻게 여러분들이 한번 여러분께 묻고 싶어요. 서유구 선생이 정조지를 7권을 썼어요. 7권. 음식에 관해서만. 모든 음식에 대해서 써놓으셨어요. 진짜. 근데 그거를 그분이 직접 해보셨을까요? 안 해보셨을까요? 많이 해봤다. 어디서? 집에서. 파주에서. 장단에서. 아니 구체적으로 주방에 들어가서. 네. 네, 주방에 들어가서 했어요. 누구랑? 아니 저희 아들이랑. 혼자서. 아니야 부인 집 들어갔으니까 아들이랑. 오구하고. 그 해봤기 때문에 그 레시피를 정확히 썼을 거 아니에요. 네. 해봤거나 하는 걸 옆에 지켜보면서 정확히 기록을 했겠죠. 맛보면서. 술도 담가본 사람만이 쓸 수 있는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근데 제가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게 임원경제지 그 방대하게 113권을 도대체 이 양반이 어느 정도까지 알고 썼을까? 직접 체험해보고 썼을까? 특히 음식 부분을 보면서 제가 느끼는 거는 음식을 정말 해봤을까? 그럼 이 양반이 가쓰고 도포에 머리 허옇게 이 관찰사에 뭐 유조판서에 이제 출근했어요. 전화 이러면서 했단 말이에요. 돌아왔어 집에. 그 다음에는요? 청복으로 갈아입고 청복으로 갈아입고 망만 쓰고 벗어버려요? 상투로? 네. 상투 말고 이거 아마 썼겠죠? 쓰고 주방으로 갔을까? 주방으로 가서 누구랑 했을까? 형수 할아버지 같이 사는 여자가 있다. 첩이 있었어요. 아 같이 사는 첩이 있었어? 첩이 있었어요. 첩이 있었는데 그냥 좋아요. 첩이 있었어. 그 처음이랑 같이 웃음도처럼 얘기하면서 했을까? 그리고 옆에서 썼을까? 그거를 상상을 해보면요 서유구 선생이 보고도 참 이상한 사람인 거예요. 과연 그게 가능한 캐릭터냐 이거예요. 그때 당시에 두 번째로는 물고기에 대해서 쫙 써놨어요. 물고기 그물도 얘기하고 물고기 종류부터 재배하는 그 양어법 양봉하고 다 써놨어요. 그물까지 써놓고 그건 이해돼. 임진강가에서 이렇게 잡은 거 이거 껍질입니다 뭐 뭡니다 이렇게 다 했을 테니까. 근데 이제 그거를 실제로 가서 잡아봤을까 또 이 건축을 하는 데 있어서 건축에 대해서 서명지라는 써놨어요. 당시에 건축법을 쫙 써놨습니다. 아주 비판적이고 명쾌하게 써놨어요. 진짜
그 양반이 제일 싫어했던 건 뭔가 하면 여러분들 놀라지 마세요. 우리는 지금 여러분들 저희 어떤 절인가 가봤을 때 보통 이렇게 기둥을 이렇게 해가지고 집을 짓잖아요. 볼을 이렇게 켜가지고. 근데 절에 갔더니 이게 기둥이 똑바른 게 아니라 이렇게 삐뚤은 거 있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된 걸 그대로 쓰는 그거를 나나기 무네요신가 저 일본의 그 미네학자라는 사람이 한국 조선의 모습처럼 소박한 아름 자연스러움을 그대로 살리는 데 있다. 미네적인 아주 뭐 소박하고 뭐 온갖 미사일고를 드러내서 야나기 무네요시. 풍속 서유부는 이걸 넌센스라고 봤어. 서명제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조선은 어떻게 된 일인지 한 칸짜리에 한 칸이 지방마다 다르다. 몇 칸 집을 셋 칸 집을 짓고 뭐 초원에 세 칸 집을 짓고 님과 함께 살아보자 뭐 이렇게 얘기를 든다면 세 칸이 저 함경도 세 칸하고 제주도 세 칸하고 전라도 세 칸의 길이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럼 세 칸 집을 짓고 그러면 사람들이 세 칸이면 이제 전혀 다르기 때문에 다른 상상을 할 거 아닙니까? 높이도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창살도 마찬가지죠. 이 양반이 정말 생각한 건 뭔가 하면 도수. 모든 거는 그에 반은 도. 온도 주고 도 있잖아. 도하고 수가 맞아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 보면 대, 자, 처 이런 것들 하다못해 한 간 높이를 얘기하는 장 이게 근 이런 것들에 대한 무게 단위라든가 이런 것들이 통일이 안 돼 있고 지방마다 다 다른 거죠. 그 얘기는 뭔가 하면 그런 것들이 통일되지 않았기 때문에 온갖 방식으로 자기 멋대로 짓는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무엇이 문제가 되는가 하면 공업이 발달할 수 없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단언을 합니다. 공업 생산을 제대로 할 수가 없다. 우리나라 제일 큰 문제를 전 굉장히 놀랐던 게 뭔가 하면요 서유부 선생 때까지도요 바늘 있잖아요. 여성 옷을 지을 때 가장 필요한 바늘. 바늘을 우리 조선에서 만들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뭔 소리야? 그럼 어떻게 해? 청나라에서 다 수입을 했다는 겁니다. 바늘을 못 만들어서. 그 정도로 낙후되었다. 바늘은 필수잖아요. 필수예요. 필수. 그걸 수입한다고요? 또 하나 중국 같은 경우 일본도 그렇지만 중국 같은 경우는 벽돌을 주로 구워서 하지 않습니까? 그럼 벽돌이 중국 같은 경우도 기본적으로 규격이 있습니다. 그 규격을 맨 처음에 만든 사람이 누구겠어요? 진시황제입니다. 진시황은 위대한 독재자였어요. 위대한 파괴자. 왜 위대한 자가 붙는가 하면 그동안 군웅하게 하면서 엄청나게 싸운 거를 무력을 통원해가지고 다 통일을 하면서 뭘 통일을 했는가 하면 도량, 길이, 돈 이런 걸 통일을 해버렸습니다. 통일을 하다 보니까 중간중간 걸리던 것들이 없이 유통이 마음대로 된 거예요. 그러면서 중국이 하나의 중국이 되었고 하나의 중국 문화라는 것들이 만들어지는 계기가 된 겁니다. 진시황이 자기가 순행을 하기 위해서 엄청난 도로의 길이를 쭉 깔잖아요. 자기만 다닐 수 있는 도로 라고 얘기를 하죠.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진나라 군대를 마음껏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어디든지 빨리 보낼 수 있는 도로를 마치 로마 군들이 아피아 가도니 가도를 먼저 깔잖아요. 행군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돌로 쫙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파리까지 영국까지 진시황도 똑같이 그 짓을 했어요. 그게 맨 처음에는 군사용도로 쓰다가 나중에는 상업용도로 쓰입니다. 실크로드로 가는 우리나라에서 그런 진정한 의미의 통일적인 틀을 가진 적이 없어요. 몇 번 시도는 있었지만 그걸 제대로 해본 적이 없다는 거죠. 또 하나는 우리나라에서 토지가 과연 정확하게 어느 정도 있는지를 중앙정부에서 제대로 파악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조선 초에 한두 번 한 거 말고는요
말 들 때까지 새로 개관된 밭이라든가 여러 가지 포함해 가지고 과연 우리나라의 논과 밭이 어느 정도 되어 있고 거기에서 어느 정도 생산이 되고 그에 따라서 세금을 얼마나 거둬야 되는지에 대한 가장 기초적인 자료인 논밭의 수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조차 조사를 해본 제대로 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못했습니다. 왜요? 그 정도로 기득권층인 이 사대부층들, 양반층의 그 반발이 너무너무 심할 정도였습니다. 그 얘기는 조선 중기 이후 선조 전후부터 시작해가지고 후기까지 왕권이 말도 못하게 약했다는 걸 반증하는 겁니다. 하다못해 정조대에 와서야말로 왕권이 제일 강할 때였어요. 저는 이 임원경제지를 보고 나서는 까마칠 듯 놀랐어요. 임원경제지를 복사를 해서 이렇게 싸놨는데 임원경제지가 그런 책인지를 저는 모르고 있었어요. 그러다 딱 뜯어쳐보니까 온통 그런 내용이에요. 상상도 못했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본 어떤 사대부의 저술하고 무관하게 완전히 실용하고 딱 붙어있는 책 있잖아요. 실용적인 책, 실용적인 지식. 그것도 체계적으로 방대하게 짜가지고 16분야로 나누고 또 분야로 나눈 대제목 밑에 소제목으로 나누고 소제목 밑에 또 표제어로 나누고 소표제어로 나누고 일목요연하게 체계화시켜서 하는 것 자체도 하나의 학문입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식물학은 르네의 분류학에서부터 식물학이 태동한 겁니다. 그러면요, 인류학은, 인문학은 분류학부터 시작합니다. 이 분류학이라는 것은 임원경제지에 16분야로 나누고 대제목으로 나누고 16분야를 273가지의 소제목으로 나누고 소제목 각 소제목에 또 표제로 나누고 표제 밑에 소표제로 나누고 인용하고 인용서목 달고 자기의 서술 그 비판적인 서술 달고 과연 그렇게 치밀하게 체계화시키는 것이 가능한 거였냐. 누구도 안 가본 미완성의 길을 그분은 갔습니다. 물론 전에 산림경제라고 하는 16분야로 똑같이 나눈 산림경제라는 비슷한 책이 있습니다. 근데 전에 체계가 좀 다르죠. 더 정밀성이라든가 학문적인 그 체계성으로 보면 산림경제는 대학이 아닙니다. 임원경제지는 그 자체로 임원경제학이라고 하는 식물학 분류처럼 우리 전통 문화 콘텐츠의 분류학에 해당합니다. 근데 이 분류학이 여러분들 지금은 별로 우리한테는 중요한 문제는 아닙니다. 중세시대로부터 근대로 넘어갈 때 자기 민족이나 자기가 주어진 그 것들을 제대로 한번 완결적으로 정리할 필요를 느낄 때 국민국가로 갈 때 근대국가로 변신할 때 나올 수 있는 지적 욕구입니다. 그걸 우리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죠. 임원경제지 제외하고 그 이후로 좀 더 자생적으로 했어야 되는데 이 이후에 했어야 되는데 이걸 기반으로 해서 식민지기 세도 김씨기 때는 세도 김씨와 연관된 사람 말고는 벼슬도 안 됐고 어떤 것도 허용이 안 됐던 시기죠. 그게 얼마나 엄밀한 얘기인지 모르실 겁니다. 그러고 나서 식민지로 가면서 우리 내부에서 자생적으로 우리가 가진 것들을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자긍심 있게 우리 내부를 들여다볼 수 있는 어떤 기회도 갖지 못했습니다. 이게 가장 가슴 아픈 얘기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임원경제지는 정조가 가지고 있었던 꿈, 문화, 우문지치, 작성지원 두 개입니다. 우문지치, 작성지원. 문치로 해가지고 다스리고 작성지화 여러 가지 것들을 모아서 이루어서 변화시킨다. 우문지치 작성지화가 두 표였는데 정조가 보기에 자기가 본 배운 관료들 학자들 무수히 많은 학자들과 자기가 경연하고 했던 조선의 초1급 성리학자들 기본적으로 자기도 성리학자이면서 를 보면서 정조는 전혀 다른 감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기본 학자들하고
어떤 의미에서인가 하면은 학문을 보는 시야가 달랐다는 거예요. 정조가. 정조는 왕이었습니다. 1인 제일 윗사람이잖아요. 제일 위에서 내려다보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보통 사대부들이나 선비들은 밑에서 위를 올려다보는 사람이거나 이렇게 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경쟁을 보는 거죠. 자기 한도밖에는 못 보는 겁니다. 정조는 위에서 내려다보면서 만철명원의 주인이라고 자기를 보름달로 비유했어요. 그러면 성리학의 대표적인 특징은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덕 이상주의입니다. 그 사람이 효과적이냐 효율적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이 옳은 사람이냐 옳지 않은 사람이냐, 도덕적 윤리적으로 깨끗한 사람이냐 아니냐, 그게 판단의 근거였어요. 성리학적으로 유일하게 그게 제일 문제였다는 거죠. 아까 의리 얘기 드렸죠. 의리 얘기는 어떤 사태가 벌어졌을 때 그걸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해석할 수 있다가 아닙니다. 성리학적 관점에서는 이건 반드시 이렇게 해석해야 옳다라는 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의리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편에서 너는 역적이야 이렇게 해석했으니까 이게 진리야 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그에 따라서 나는 군자고 너는 소인이야. 이게 논법이에요. 성령은 기본적으로 군자 아니면 소인입니다. 군자 소인을 나누는 거는 옳다 그르다의 문제죠. 이게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분법이에요. 이분법. 그래서 아까 문제적인 인물 송시열은 뭐라고 했냐면 우리는 송나라의 주자학을 받아들여서 관학으로 삼아서 송대의 주자의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는 것이 그것을 모토로 삼아왔다. 주의의 성리학에 조금이라도 위해를 가하거나 주의를 가벼이 여기고 비판하는 사람이 있다면 또는 그런 문장이 있다면 그건 이단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니까요. 주의를 완전히 종교의 그 교주화해가지고 주자가 한 얘기대로 한 것도 안 고치고 그대로 진행하는 그대로 믿고 그대로 추수해서 따르는 것 그것만이 유일하게 우리에게 남은 길이고 주자 성리학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비판하거나 없이 여기거나 풍자하거나 하는 그런 일체 행동은 이단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단이에요. 이단. 이단은 나쁜 거기 때문에 척결을 해야죠. 사형시키고 사형시켜서 없애버려야 되는 거예요. 성리학적으로 그렇게 딱딱한 사고방식을 가지면서 조선 말기까지 간 겁니다. 후기에. 거기에 반발한 게 아까 소론, 윤증, 남인의 윤휴, 그 다음에 저 양명학 하곡 정제도 이런 사람들은요 다 사문난적이라 사문난적으로 도장 찍혀가지고 완전히 선비 사대부 명적에서 지워져 버렸어요. 그 정도로 어목했습니다. 거기서 실학적인 개방적 사유가 나올 수 있을까요? 근데 한번 더 임원경제지를 보십시다. 어떤 편견을 버리고 풍속 서유구라고 하는 인물 나이 들어서 돋보이고 그때 당시에 고위 관리였던 사람이 주방에 들어가서 그렇게 하고 그걸 쓰고 땜쟁이 와서 땜질하고 있는 거 봐서 솥 깨졌을 때 뭘로 땜질하는 거 땜질하는 법까지 쓰고 그다음에 자기 그 서재에서 유리 도자기를 이렇게 다 깨졌어요. 도자기 붙이는 방법 옷에 곰팡이 피었어. 곰팡이 안 피게 하는 방법 이것은 입을 보관하는 방법 그 다음 여성도 빚 있잖아요. 빚. 참빚을 제조하는 방법. 가만히 자는 법. 그런 것들을 분류를 섬세하게 해가지고 뭘 들여다봐도 딱 쳐내가지고 딱 볼 수 있게 그거를 학문이라는 입장에서 과연 쓸 수 있는 거냐. 다들 학문이라고 하면 이렇게 어려운 천리가 뭐고 성이 뭐고 리가 뭐고 어? 기가 뭐고 우주가 어떻게 돼 있고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 양반이 쓴 거는 굉장히 치밀하게 당시는 학문이라고 쓴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때 당시의 상상력에서 이게 학문이라고 여러분들 그 요리책을 요리를 이렇게
분류를 해가지고 요리를 쫙 쓰고 그 학문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스스로도 걸음 만드는 법을 쫙 쓰고 있고 학문이라고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우리 지금 현재 시점이 아니라 그때 시점에 갔을 때 그 양반이 쓴 것을 자기 스스로 학문이라고 생각하고 평생을 바쳐가지고 쓴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과연 가능한 얘기인가? 저는 가능하지 않아요. 남들은 다 저쪽을 보고 가고 있는데 자기는 거꾸로 가고 있는 거야. 아니 거꾸로가 아니라 상관없이 아무 이상한 대로 아무도 모르게 자기만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냐, 성리학자, 당시의 성리학자들에게 어떻게 하냐면 나는 당신들하고 달라, 정혜군 같이 막 이런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뭐라 그러나 한마디예요. 이렇게 얘기해봤자 흙으로 만든 국이고 종이로 만든 떡이다. 토갱지병이다. 이렇게 한마디예요. 토갱지병이다. 흙으로 만든 국이고 떡으로 만든, 아니죠, 종이로 만든 떡이다. 못 먹는 거잖아. 개혁적인 정책 아무리 얘기해도 현실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주체도 없고 그럴 수 있는 방안도 없어. 토갱지병이야. 그렇기 때문에 난 이런 얘기 절대로 안 해. 토경지병이 아니라 지식이 진정한 의미의 지식이 되려면 우리 일상생활, 일용생활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면 나는 지식이라고 얘기 안 할래. 일상생활에 도움이 안 되는 거라면 아무리 고급스러운 담론을 짓거린다고 하더라도 나는 쓸모없다고 생각해. 지식의 유용성의 문제를 정확하게 달리 보고 있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첫 번째. 두 번째로는 이분은 16분야 보면서 계속 제가 의문이 들었던 게 음식 분야를 왜 넣었을까, 이 양반이. 여성주의자라서 여성해방식. 일상생활에서 의식도 중요한 건 누구나 합니다. 그러나 정말 자기의 노력과 공력을 들여가지고 음식에 대해서 쓰는 거하고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면 천양지차 얘기거든요. 음식 부분을 넣었다. 제가 풍속 서유부 입장이 됐을 때 음식 부분을 내가 분야로 넣었을까? 한 분야로 온전하게 다른 지하고 똑 동등하게 쉽지가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임원경제지 16주를 보면 임원경제지 정조지하고 선비들이 그림 그리고 북크시스 그리고 그다음에 경전이라고 하는 것과 무게가 똑같습니다. 이걸 더 중요하게 여기고 더 천하게 여기는 게 아니에요. 똑같아요. 철저한 구도와 체계성 속에서 그 해설하고 기록하는 무게가 똑같습니다. 그렇게 편견 없이 16분야를 균등한 무게로 분류하고 쓸 수 있었다. 그런 개방적 사유가 어떻게 나오는, 그러니까 편견 없는 사고가 어떻게 나오는 걸까? 이건 여자가 해야 될 일이야.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에 사고, 편견적 사고 방식에 젖어 있는 우리에게 풍속 서유구는 단순하게 실용적 지식 차원에서 수평적으로 그걸 분류를 하고 얘기를 쓰고 있어요. 똑같이 동등한. 전 그게 참 놀라웠고, 사고 방식이 굉장히 수평적이다. 사고 방식. 사실 그 성리학은 기본적으로 또는 그 전통적 사고는 수직적입니다. 신분적으로도 사륜공상 수직적이죠. 태극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성명화달이라는 이름에서 딱 수직입니다. 근데 이 양반의 글 속에는 성화가 아니라 수평이에요. 이게 놀라워요. 수평의 16분야가 아주 정묘하게 맞물려 떨어져 있었어요. 여기서 하는 얘기들이 다른 얘기를 보완이 되면서 서로 보완을 하면서 이게 유기적으로 엮어져 있는 거예요. 딱 분절이 안 됩니다. 절대로. 본리지를 제대로 알려면 서명지도 알아야 되고 저 다른 것도 다 알아야 되거든요.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숨쉬고 얘기하고 행동하고 생각하는 것들이 과연 통합적으로 유기적으로 맞물어 떨어지게 되어 있을까요? 어떤 건 너무 지나치고 어떤 건 추상, 너무 지나치고 추상적으로 너무 실용적이거나 어느 건 천하거나 어느 건 고급화되거나 여러 가지 그 불균형들이 있지 않을까요? 임원경제지를 보면서 제가 놀라는 것은 그 균형성.
동등한 의미의 수평적 사고 방식과 입체적으로 얽혀져 있는 입체성. 그다음 또 하나는 그거를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민속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자리예요. 지금은 얘기할 수 없. 지금 못 본 그 당시에 가만히 들여다보면 풍속이나 삶의 방식이 그대로 이렇게 맑은 냇물에서 물고기 다니는 것처럼 보인다니까요. 저는 이건 전형적인 민속학 또는 인류학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임원경제연구소에서 얘기하는 그런 고전적인 의미의 해석보다는 저는 개인적으로 임원경제지는 인류학, 민족학 보고다. 에스노그래피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그런 부분에서 조선민족, 우리 전통 조선민족의 삶의 입체성을 들여다보는 그런 중요한 통찰을 제공하는 하나의 우주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임원경제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서물이 없었어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리자면 조선시대 때 서물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관 쪽에서, 왕실 쪽에서 만들어진 최고의 작품은 조선왕조실록입니다. 민 쪽에서는요, 단연코 임원경제지 말고는 얘기할 게 없어요. 그 정도로 대단한 작품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개관서 이번에 보관되잖아요. 복관되잖아요. 복관되면 한번 보셔요. 별거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옆에 책 놓고 가끔 들여다보면서 장난치면서 앞뒤로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보다도 훨씬 더 다양하고 다채롭고 온갖 DNA들이 살아넘치는 토종들의 합창이 들려올 거예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너무너무 현대적이에요. 이해가 돼요? 200년 전 건데 너무너무 현대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훨씬 지금 입장에서 보면요, 너무 편륜화되어 있고 스테레오테이프화된 그런 방식으로 살고 있어요. 아주 재미없는 세계에 살고 있어요. 규격화되어 있고 콘크리트화되어 있고. 근데 거기는 풍역 서유기 선생이 쓴 거에 차례만 자세히 들여다보고 계속 들여다보고 있으면요, 우리 조상들 참 다채롭게 다양한 것들을 누리며 살았구나. 모든 것들을 흙에 나는 것들을 갖고 물에서 나는 것들을 갖고 우리 대지 속에서 꿈꾸면서 거기서 건물, 집을 짓고 옷을 해입고 바느질하고 다림질하고 그 모든 것들이 다 도구들부터 그 제작법, 사용법이 다 돼 있습니다.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것들 음료부터 해가지고 다 돼 있고 그 보면서 야 우리가 10분이나 일어나도 우리가 지금 이걸 누리며 살고 있을까? 아니야. 누리며 살고 있지 못해요. 우리 먹는 것도요 너무 우리는 인스턴트도 돼 있고 규격화되어 있는 것 속에서 아주 재미없어요. 저는 보면서도 많이 느끼는 게 우리는 훨씬 더 우리 삶이 다채롭고 반짝반짝 빛나는 생동감 넘치는 그 생명의 다채로움 속에서 다양하고 합창과 같은 그런 조화로움이 있는데 우리는 전혀 어느 부분이 병들었거나 어둡거나 그러지 않을까. 이건 제 개인적 소유입니다. 안 그런 분들 많으시니까. 여기 눈살린 분들 너무 예쁜 분들이잖아요. 근데 그런 저 자기 내부의 복원성, 자기 내부가 갖고 있는 다양성, 자기 생명력이 가지고 있는 다채로움에 대한 기쁨, 이런 것들이 임원경제 안에서 있고 그게 하나의 문화적인 실체로서 우리에게 드러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건 민속지다. 민족지고, 에스노그래피는 민족지고, 민속지고, 근본적으로는 철학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유기체적인 수평적 사고가 만들어낸 개방성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이상입니다.